그러면 타고내리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하셔야 돼. 네, 안녕하세요. AJ2 준독센터장 유지상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터그놀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터그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줄로 된 터그 있고, 입 큰 아이들, 좀 잘 부신 아이들을 위한 터그 하나 있고, 터그놀이용은 아니지만 원반으로도 터그놀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준비해왔고,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그리고 터그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반려견이, 우리 아이가 어디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지, 특히 소형견 같은 아이들 경우 슬개고 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되고, 혹시나 이게 무리하게 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실내에서도 터그놀이 해주시는 분이 꽤 많은데, 실내에서 할 때보다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게 뭐냐면, 그 터그놀이의 흥분도가 실내에서 계속 전해져서 다른 문제 행동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흥분해 있으면 실내에서 당연히 문제 행동이 생기겠죠. 터그놀이 끝난 이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벽지를 뜯거나 쇼파를 뜯거나 문을 갉아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실내에서 하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각도를 흔들거나 위로 들면 애가 목이나 다른 관절에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서 이런 행동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그놀이 시작하는 법 가시죠. 관심이 다른 강아지보다 적은 아이들을 위한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이! 옳지! 옳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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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를 좀 유도해주고, 옳지! 계속 사냥하는 것처럼 쫓고 쫓게, 옳지! 일로와! 옳지! 옳지! 내가 숨이 더 차야 됩니다, 걔들보다. 나는 숨이 안 차면 안 돼요, 놀아주려면. 이걸로 놀아주다 이거 흥미가 좀 떨어져 보인다 하면은 주머니에 준비했던 다른 턱을 꺼내서 옳지! 더 재밌게, 새롭게 해줘야 돼요. 먹을 것도 다양한 맛을 보면 애들도 신나하는 것처럼 옳지! 옳지! 다시 흥분을 이끌어올리는 용도로 옳지! 하면서 조금 만져주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흥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옳지! 걔들끼리 노는 것처럼 으아! 으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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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으아! 으아, 신나게. 으아, 그렇지, 그만.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터그놀이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거나 너무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거나 내가 너무 센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가 터그놀이를 더 무서워할 수도 있고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터그놀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이가 터그를 많이 좋아하고 어느 정도 집착이 조금 생겼다 하면은 중요한 게 놔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보통 놔를 할 때 사람이 먼저 멈춰야 되거든요. 아까는 신나게 해줘야 턱을 무는 것처럼 놔를 가르치려면 사람이 안 신나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이 논단 말이에요,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근데 막 흔들면서 놔, 놔, 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놔, 놔, 놔 이렇게 하면은 놔라는 신호가 더 나를 흥분시키는 신호를 인지하기 때문에 놓질 않고 더 좋아해버리고, 갑자기 생겨서 나중에 갖고 도망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차분하게 놔를 해줘야 된다는 거, 몸을 멈추고. 보여드릴게요, 잠깐. 옳지! 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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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옳지! 하고 하나, 다른 거 하나 던져주고 놨을 때 옳지! 으라! 옳지! 으아! 으아! 옳지! 또 재밌게 놀아주고 놔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놔. 옳지! 좋아. 옳지. 놔. 옳지! 끝! 하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옳지, 놔를 반복하면서 놔가 있을 때는 나도 멈추고 이 장난감도 멈춰있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놓게 되거든요. 그럴 때 준비했던 다른 장난감이나 놓은 장난감을 다시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절대로 놔! 하면서 좀 압박감을 주면서 놔를 가르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무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놀이 자체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터그를 시작하는 방법과 뭐 놔를 가르치는 방법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지금 조금 기초 단계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하는데 안 무는데요?
우리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AZ 중독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댓글란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남겨주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따로 촬영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이랑 정말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거. 터그놀이는 놀이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하거나 기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재밌게 나랑 우리 아이가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하시고, 욕심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욕심내시면은 그만큼 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고 굵게.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조금 우울한 시기에 우리 강아지마저도 우울하지 않도록 집에서 터그놀이 열심히 해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